안녕하세요. 오늘은 LA 디즈니랜드입니다. 디즈니랜드는 두 군데로 나뉘어 있는데 디즈니랜드 파크와 지금 소개해드리는 캘리포니아 어드벤처입니다. 주차장에서 정문까지 셔틀을 타고 내리면 보안 체크인데 미국은 아무래도 총기 문제 가능성 때문인지 소지품 검사가 엄격합니다. 보시다시피 생각보다 줄이 길고 조금 오래 걸리네요. 그리고 늘어나는 셀카봉은 공원의 반입금지라고 합니다. 소지품 검사를 통과하면 정문이 보이는데요. 지금 보이는 곳이 캘리포니아 어드벤처이고 반대편이 디즈니랜드 파크입니다. 기본 1일권으로는 둘 중 한 곳만 갈 수 있고 양쪽을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는 표는 50% 정도 비쌉니다. 저희는 입장하자마자 인기 많은 곳 중 하나라는 레이디에이터 스프링 레이서스라는 애니메이션 카를 주제로 한 놀이기구 쪽으로 갔고 가는 중간중간에 찍은 영상들입니다. 도착해서 보니 예상 대기시간이 2시간 반이었는데 결국 이곳 대기라인에서 기다려서 탔습니다. 사실 저희가 패스트패스 티켓이라고 미리 예약해놓고 시간대에 맞춰가면 빨리 탈 수 있는 표를 끊을 수 있다고 해서 먼저 간 거였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시스템이 좀 달라서 예약시라기보다는 당일 시간대별로 할당된 표를 순서대로 끌어주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시 조금 전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날 패스트패스 표가 모두 나갔다고 합니다. 일찍 가셔야 그 표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녁에 가보니 1시간 반으로 대기시간이 줄어 있었습니다. 만약 패스트패스 표를 구하지 못하셨다면 차라리 혼잡한 시간을 피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2배속이라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이렇게 속도감 있지는 않고 애들과 타기에도 적당한 속도입니다. 그리고 키 제한은 102cm입니다.
보시는 놀이기구는 미키스 펀 휠인데 고정식과 바퀴가 돌아가면서 탑승칸이 같이 움직이도록 설계가 된 두 가지 타입이 있고 줄도 두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만약 스릴을 원하신다면 움직이는 탑승칸 쪽에 한번 도전해 보시죠.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실 분위기는 한국의 놀이공원과 비슷합니다. 애들은 좋아라 하네요. 그리고 주차하신 주차장 이름을 기억해 놓으셔야 나중에 돌아갈 때 당황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